가로의 길이가 220, 세로의 길이가 165m, 직사각형, 미터야 단위, 미터야.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땅의 네 모퉁이에는 반드시 그림을, 나무를 심고, 나무 사이 간격을 체결할 때, 아, 조건이 좀 많아, 인장 이상하게. 네 모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고,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된대, 나무 사이 간격이 같다고 말해. 그림 문제인데 그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무슨 접근? 예술적. 오케이. 예술적 접근.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가로가 더 크니까 이렇게 예술적으로 그려주시고. 가로는 얼마? 220. 세로는 얼마? 165.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길 때 내 귀퉁이에 해당하는 반드시 심고 요만큼 떨어져 일정한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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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일정한 간격, 일정한 간격으로 심겠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야. 이해가? 그 이 간격을 갖다가 우리가 미지수 모르니까 x라고 둔다면 여기까지 문제 파악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렇다면 봐.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로 된다라는 것은 이 X가 최대로 된다라는 거니까 X의 정체부터 파악해야 되겠다. X는 뭘까요? 220의 약수 또 165의 약수 그렇지. 약수 문제인지 배수 문제인지 구분하라고 했어. 220과 165의 공 약수 뭔지 알겠어? 근데 간격이 최대가 돼야 되는데 혹은 간격이 최대가 돼서 나무를 최대한 적게 심어야 된대. 같은 말이죠. 이해가 안 가? 뭘 찾아요? 최대 공약수. 오케이. 220과 165의 최대 공약수를 정해볼까요? 뭘로 나눠볼까? 5 한번 해보자고. 5420, 5420. 그 다음에 535, 530. 맞나? 네. 그 다음 뭘로 나눠볼까? 11. 뭐 나와? 여기는. 더 나눠져, 안 나눠져? 공약수니까 뭐야? 55. 55죠? 간격은 얼마? 간격은 55m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 갔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내 귀퉁이에다가는 어떻게? 나무를 꼭 심는다 그랬지? 그럼 보세요. 내 귀퉁이에 나무 심는 건데, 내 귀퉁이에 나무 심는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55m 간격마다 나무를 심어 볼게요. 여기가 출발점 0입니다. 여기 심었어, 안 심었어? 아직 안 심었어. 55m 후에다가 나무를 심을 거야. 알겠죠? 55m, 그 다음에 110m, 그 다음에 165m, 그 다음에 220m. 220m 끝났을 때 여기 나무 심은 거지? 네. 여기 심은 거고, 여기 심은 거고, 여기 심은 거죠? 여기 심은 거야, 안 심은 거야? 심었어. 아직 안 심었어요. 아. 그치? 그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어떻게? 55m씩 갈 거지? 그죠? 여기는 처음에 또 심어? 여기 심었는데? 안 심고, 상관없잖아. 출발할 때 그냥 안 심었잖아. 출발할 때 안 심었잖아. 안 심고, 심어. 심어? 맞아, 맞아. 맞아. 55, 110, 여기 심어, 안 심어? 여기도 심겠지. 이해가 해, 안 가요? 다시 출발하는 거야. 출발할 때 우리 심었어, 안 심었어? 안 심었어. 안 심었죠? 중복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 다시, 여기도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심겠지. 그 다음 여기서 출발하는, 여기 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심겠지. 얘까지. 하나, 둘, 셋, 넷까지. 됐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몇 개? 출발할 때 심어, 안 심어? 안 심어. 안 심어. 주목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럼 다시 심고, 심고, 여기까지 심겠지. 봐봐. 내 모퉁이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다 채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가로의 길이에는 나무가 몇 개 심어져 있는 거냐? 라고 본다면 몇 개 심어져 있는 거냐?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20을 최대 공약수로 나눌 수 있어요. 아. 가로의 길이도 몇 개 심어져 있다? 네 개. 네 개가 심어져 있다고 하죠. 그럼 그때 이 네 개는 무슨 숫자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로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네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네. 그 다음, 여기 세로의 길이는 몇 개? 세로의 길이는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몇 개?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65를 뭘로 나눴을 때? 50으로 나눴을 때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색칠을 해보면 어디 세 개? 하나, 둘, 세 개. 여기는 몇 개? 하나, 세 개. 둘, 세 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네. 앞으로 내 모퉁이에 다 심어져 있다라는 건 뭐 하면 돼? 내 모퉁이에 다 심어져 있다라면 뭐 하면 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나오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얘는 좀 생각했더라고요. 내 모퉁이에 다 심는다라고 나오면 가로 길이를 뭘로 나누기만 하면 돼? 최동명수로 나누면 4. 맞아 안 맞아? 세로 길이 165를 최동명수로 나누면 뭐가 남아? 3. 그 다음 얘랑 얘랑 더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2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나무는 총 몇 개 필요한 거야? 14개. 나무 개수는 14개. 나무 간격은 얼마? 55m.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손은 아파봐. 문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벽이에요. 울타리를 칠 겁니다. 가로 165, 세로 165, 여기 220. 이렇게 울타리를 칠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자 그럼 어떻게 최동명수 똑같으니까 어떻게 55개씩 만약 한다고 쳐. 여기 벽 있다. 내 귀퉁이에다 다 심을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일단 여기는 몇 개 들어가? 네 개. 여긴 네 개 들어가겠지. 여기 몇 개 들어가? 세 개. 세 개 들어가겠지. 여기 몇 개 들어가? 세 개 들어가겠지. 진짜 세 개 들어가? 아니요. 생각 잘해. 이 계산이 맞는지 봐봐. 확인해 봐야 돼. 어떻게 확인해 보느냐? 안심죠? 네. 그러고 나서 4개지. 여기까지. 안심죠? 그러고 나서 3개 심어야 되지. 네. 하나, 둘, 어? 맞게. 맞겠지. 여기 심어서 그러죠. 이해가냐? 여기서도 어떻게 해? 안심었죠? 네. 여기 심고 하나, 둘, 3개인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여기 심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 둘, 셋, 4개는 그렇다고 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여긴 네 개지? 여긴 몇 개야? 두 개. 여긴 두 개죠. 아 진짜 왜 이러냐 진짜. 여긴 두 개죠. 예? 예. 여긴 몇 개야? 여기는? 여긴 세 개. 세 개.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네. 얘는 직접 그려본 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규칙성 찾기가 힘들어. 뭔지 알겠죠? 이런 거 조심해. 내 모퉁이에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나눠주면 돼 그냥. 그 가로 더하기 세로 하면 돼. 곱하기 2하고. 근데 막 벽에 막혀있다 이러면 어떡해? 아니 네모퉁이를 뺐다 이러면 어떡해? 닦고 한 놈이 네모퉁이 4개나 빼면 되겠지. 형 이해 갔어? 응. 졸린가 보고만 나. 응.